신천 국민 행복 전국 탑텐 가요쇼 한혜진 씨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어디쯤 왔을까? 얼마나 왔을까? 무엇을 꿈꿀까? 내 모습 잊었나? 멈춰선 시간 속 갈 곳을 잃었어. 마음이 허전해. 평평한 보자 살아만 있자. 시간 속 갈 곳을 잃었어. 걸어봐도 뛰어도 마음이 허전해.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의식 못해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친 것 같은 내가 미워요 팔지만 너무 맨날 그래도 언제나 널 잊내라 몰라.
너무나 보고 싶어 그 카페를 찾아갔지만 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 너를 이해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예감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눈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남자 너를 의식 못한 내 방식대로 사랑한 탓으로 왠지 너를 놓칠 것 같은 이것 때문에 돌아오는 길이 난 무척 힘들었어 내가 미워도 눈팔지만 너는 내 남자 그래도 언제나 너는 내 여자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진천 자 전국 탑텐 가요쇼가 생거 진천을 찾아왔습니다 조영구입니다 허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우리 생거 진천 그리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생거 진천 진천군이 이번에 엄청난 일을 해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진천 농다리 축제에 정말 최다 방문객이 찾아주면서 진천 대표 축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뭐 국민 축제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더 놀라운 것은요 네. 17년 만에 이곳 진천에서 충북 도민체육대가 열렸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진천군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찬미 씨, 네. 그뿐만 아니라 도민체육대를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서 역대 네. 최고의 바로 도민체전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 탑텐 가요쇼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진천군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우리 생거 진천.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오늘 찾아왔는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네, 먼저 낭만을 노래하는 가수 김용필 씨와 노래봉사로 실력을 다져온 김미숭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김용필 씨 오니까 좋아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자, 사랑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현민 씨와 그리고 열정의 무대를 선보이는 댄스트롯의 박주희 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용필 씨 무대부터 만나보실게요. 살게 해서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보내줄 걸 헤어져 줄 걸 그땐 몰랐어요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고 줄 알았고 전부였는데 살아보니 살다 보니 다 욕심이었다는 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 말밖에 해줄 수 없지만 이번 생에
인생에 남아줘요 내 사람으로.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고 운명인 줄 알았고 전부였는데 살아보니 살다 보니 다 욕심이었다는 게 미안해요 해줄 수 없지만 이번 생에 남아줘요 내 사람으로. 사랑해요 이 말만은 내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너는 슬퍼도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한 이 세상 가자 가자 꽃들여 사랑하는 내 이 마음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이 못 견디게 당신 모습 그리워만 했었지 언젠가는 다가갈 뿐 왜 말을 못했나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스쳐가는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난 나는 정말 행복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내일을 위해 이제는 지난 일은 모두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사랑은 하나 그것은 당신이 내게 수 없어서 못 견디게 당신 모습 그리워만 했었지 예쁜 당신 보고 싶어 설레이던 내 마음에 사랑이 사랑이 흘러내린다 스쳐가는 사람 중에 당신을 만난 나는 정말 행복해 우리의 사랑을 위해 우리의 내일을 위해 이제는 지난 일은 모두 모두 잊어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사랑은 하나 그것은 당신이 내게 그것은 당신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딱 내 눈에 들어오더라 한순간 딱 내 맘 들어오더라 여름엔 더워지고 겨울엔 추워지고 어차피 밥 먹고 새는 우리네 세상에는
어쩐지 딱 내 손을 잡아주더라. 한순간 딱 내 맘 사로잡던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에 낙엽 지고 어차피 밥 먹고 새는 우리 내 세상이 진천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탑10 가요쇼.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진천 군민 여러분들과 살기 좋은 진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입니다. 네, 바로 송기섭 진천군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와, 너무 미남이시다. 군수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진천군민들의 큰 사랑 받으시니까요. 예, 행복합니다. 예. 네, 오늘 전국 탑텐 가요쇼 함께하기 위해 예. 많은 분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천군수 송기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임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진천군민과 그리고 진천을 찾아주신 방문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CJ 빅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은 17년 연속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네네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예, 전국 군 단위에서 17년 동안 네.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게 진천군이 유일합니다. 맞아요. 지난 8년 동안 우리는 12조 원 이상 되는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서 일자리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것이 진천군이고 이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진천으로 전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진천군이 발전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이번 도민 체제에서 종합 우승할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종합 우승 사실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 우리 진천군이 면적으로는 충북의 11개 시군인데 10번째, 꽃두발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5번째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작은 군이 종합 우승을 하리라는 건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천군엔 의대한 진천 군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쾌거를 일어나해 주신 진천군민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교수님 진천군 만세 한번 해주세요. 진천군 만세. 진천군 만세! 만세! 오, 지금 송기섭 군수님 난리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진천 군민분들과 많은 군민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진천 군민과 예. 많은 관광객 여러분께 전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 진천군에 괄목할 만한 성장군, 진천 군민의 혼연일체가 된 노력입니다. 또한 진천을 사랑하는 관광객들이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진천 군민들을 의뢰하고 진천을 성원해 주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우리 진천군이 전국 토템 가요쇼를 정성스럽게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스트레스 왕창 푸시고 즐겁고 좋은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진천 군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사랑의 단을 울리면서 송기섭 군수님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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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모실 가수분은요, 효녀 가수 이순아 씨와 트로트 신동 원조 우설민 씨 무대가 이어지고요. 자, 헤어 디자이너로서 또 노래도 열심히 하는 서일주 씨 무대와 아기 호랑이죠. 요즘 프로듀싱까지 하면서 못하는 게 없는 만능 바로 우리 김태연 양의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순아 씨 무대부터 만나보실게요.
다시 화끈하고 진솔하지요. 부산 아가씨, 부산 아가씨, 당신을 사랑해요. 나를 잊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만끈한 여자, 진솔한 여자, 부산 아가씨.
진천에서 함께하고 있는 전국 탑텐 가요쇼. 자, 진천에는 볼거리가 참 많기 때문에 전국에서 네.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번에 완공된 바로 초평호를 가로지르는 미루 309 출렁다리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이번에 봄에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름이 왜 미르 309인지 좀 알려주세요. 용을 뜻하는 게 미루입니다. 네. 그리고 309는 바로 출렁다리 길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긴 출렁다리입니다. 309m. 그 출렁다리 밑으로도 초평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발 아래로 초평호를 보시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더위가 싹 날아가실 것 같은데 네. 어떤 분들은 좀 오금이 저린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맛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네. 자, 진천군은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고요. 또 17년 연속 인구가 늘어가는 곳입니다. 바로 진천군의 힘을 보여주는 곳이 생거 진천입니다. 진천 최고예요. 이 최고의 진천을 찾아준 가수분들 이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의 연하남 최정훈 씨와 핫하고 핫한 세컨드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최정훈 씨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 I am sorry 우리 사이 무슨 사이고 맨날 사이 좀 부족해 보여도 좀 모자라 보여도 나름 괜찮은 남자겠나 항상 그런 식이란 얘기는 이제는 그만 너 변했다는 그 얘기도 이제는 그만 이 정도면 됐지 그때 얘긴 왜 꺼내 우리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그때 우린 너무 좋았었잖아 그러지 말고 웃어봐 인상 좀 쓰지 말고 아 뭔데 또 그래 아 뭔데 아 뭔데 또 그래 이젠 하다하다 하루 종일 너의 잔소리 아주 그냥 끝내주는 뻔한 그 소리 매력이 없길 해 외모가 빠지길 해 그냥 100점 만점이잖아 나 같은 남자 있음 나와 보라 그래 아 웬만한 남자들 나처럼 그래 이 정도면 되지 그때 얘긴 왜 꺼내 때를 생각해봐 그때 우린 너무 좋았었잖아 그러지 말고 웃어봐 인상 좀 쓰지 말고 아 뭔데 또 그래 아 뭔데 아 뭔데 또 그래 술잔을 높이 들어
도약을 넘어 비상하는 생거 진천에서 함께했던 전국 탑텐 가요쇼. 여러분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즐겁다고 하니까 저희가 다 기분 좋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국 탑텐 가요쇼 정말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진천군에서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멋진 가수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한 가수 함께했지만 다음 시간에도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많이 나오죠? 맞습니다. 바로 애동! 주황조, 윤준엽, 요요미 등 멋진 가수분들 함께하니까요. 기대 네.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제 전국 탑텐 가요쇼 마지막을 책임져 줄 가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살아있는 전설, 영원한 오빠. 네, 남진 씨 무대를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영구였고요. 허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고 싶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아내 같은 단치고 어찌까지는 사랑할까봐 우리도 이제 방황하지 마 눈물 닳지 마 하얗게 둥지 흩어로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한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아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주고 싶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아내 같은 간직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도 이제 방황하지 마 얼른 팔지 마 아, 여기 통지를 들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한 나 있잖아 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아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숨지마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아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아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바람이 분다 오랜만에 진천에 왔어 그냥 가긴 아 서운하자
바람이 분다 길가에 목놓지 그냥 가긴 시원하잖아 나 한 잔 차네 한 잔 펑커니 한 번은 내 세상도 보겠지 아차 내가 어땠어 나 건들지 마 인형아 비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고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고 아차 하루를 사랑했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외쳐봐도 절긴 그림자 바람이 불고 거리에 흔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일이고 바람찬데 맞아 괜찮아 다정 보면 나 건들지 마 인형아 지켜라 이 몸께서 행차하신다 여러분 때로는 깃털처럼 휘날리고 때로는 먼지처럼 밟히고 아차 사랑했네 나야 나야 나 나야 나야 나 밤늦은 골목길 헤쳐와도 젊은 그림자 바람이 물리고 거리에 들리는 발자국 어둠은 내리고 바람찬데 맞아 괜찮아 나 좀 나 너 여러분 정도면 여러분 다 같이 나야 나 불러볼까요? 다 같이 나야 나야